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을 책임져온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100년을 이끌 사업으로 수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성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7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비전 2030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수소 사업과 LNG 기반 신사업 추진 전략을 앞세워 친환경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선포한 새 비전은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를 조성하는 기업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우리 국가뿐 아니라 공사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민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글로벌 변화 물결에 주도적으로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지난 2019년 수소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수소 산업 참여 의지를 밝힌 가스공사는 지난 6월 말부터 김해 수소 충전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경엔 대구 혁신도시에서도 직영 수소 충전소를 운영합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담은 수소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그린 수소 생산 도입,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2030년 수소 연 83만 톤 생산, 수소 충전소 152개소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독일 지멘스 에너지와 그린 수소 생산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 로템과는 융복합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존 사업에 수소 등 신사업의 가세로 오는 2030년에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